조금 전에, 야, 민주당이 표를 이번에 많이 얻었는데 그게 무슨 입법 독재냐는 그런 사고들이 소위 좌익 전체주의를 불러오는, 소위 인민독재를 불러오는 사고방식이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사고가 그런 사고입니다. 소위 크리스천 내셔널리티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야, 우리가 다수를 점화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어라는 세계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세계관을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수이므로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인민주의고 대중주의고 반민주적이죠.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아주 곤란한 좌익들이 싫어하는 세계관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좌익 전체주의라는 측면에서는 히틀러하고 아주 유사하죠. 스탈린은 좌익 전체주의고 히틀러는 우익 전체주의입니다만은 전체주의적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야, 우리가 이겨, 선거에서 이겼는데 법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게 이제 히틀러가 수권법 이런 거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던 거죠. 우리나라는 독재적 충동이 여야 다 있습니다. 독재적 충동이 국힘당에 있다는 거 이번에 우리가 잘 봤죠. 국힘당에도 독재적 충동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부터가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최상병 사건도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거리의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거리 데모하는 그 직접 행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말하자면 장치입니다. 가스 밸브지. 그게 민주주의인 것은 아닙니다. 직접 행동, 길거리 촛불 시위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냐?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촛불 시위는 그야말로 정변적이었죠. 그건 정변이지, 국민들이 정당한 의사표시 이런 거 아닙니다. 헌정의 중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법안들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히틀러 법을 닮아간다고 얘기했는데, 히틀러가 한게 지금 가맹점법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가맹점들이 본사에 대해서 단체 협상을 하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단체 협상을 하게 되면, 지금 가맹점들이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 파리바게뜨라는 그 특유의 디자인을 그러면 얼마로 누가 계산할 겁니까? 파리바게뜨를 하려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가맹점들이,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우리 단체로 해가지고, 그 파리바게뜨 그 간판 가격 뭐 100만 원에 끝내자. 만일에 이렇게 나온다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 따라 다 사정이 다르죠. 그 가맹점주는 자기 사업가입니다. 자기 사업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놓는 표준안을 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굳이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놓고 우리가 여러 사람이니까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잖아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반하잖아요. 계약의 단위는 1대1입니다. 계약의 단위는 1대1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심지어 노동자들도 계약의 단위는 1대1인 겁니다. 단체가 아니죠. 많은 기업들이 해고의 자유도 있고 취업의 자유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회사를 그만둘 자유는 무한정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회사가 해고할 자유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 다니다가 나 그만둬, 내일 그만둬, 안 나올 거야. 그건 무한의 자유죠. 근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로 그만 나와라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해고할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둘 자유는 무한정으로 보장되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도 1대1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업계약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로 협상하게 만드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소위 자기가 을 사업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전부 을들이 모여가지고 노조처럼 담합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기업의 세계라는 것은 갑을 관계의 연쇄거든요. 갑을 관계의 연쇄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을은 맨 앞자리에 있다고 생각된 갑한테는 오히려 갑이 되죠. 쭉 물려 있죠. 갑을 관계로 쫙 물려 있습니다. 이걸 하나만 보고 너는 갑을이니까 을이 약자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하고 을을 단결시키면은 다 깨지는 거죠. 그 연쇄가. 자기도 누군가에 대해서는 갑이거든요. 그 비즈니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어쩌라는 거예요.
스웨덴에는 아파트 임대차도 단체 협상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스웨덴의 임대차 보호법이 제일 고약하죠. 스웨덴의 임대차 보호법이 고약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아파트 임대료를 매달 주거비 임대료를 사용자 단, 그러니까 아파트 주인 단체하고 아파트 임대를 들어온 사람, 입주민 단체, 각각 대표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와 단체가 협상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스웨덴은 부동산 폭등기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몇몇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거의 연평균 2%씩 계속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스웨덴에서는 집 구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 집 공급이 잘안 되니까. 제가 오늘 민주당의 입법 독재 얘기하다가 히틀러를 닮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 좌파 청취자들께서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히틀러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배하는 대로 따라와. 그 다수의 횡포거든요. 그 다수의 횡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히틀러가 되는 겁니다. 또그 나라는 스탈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여서 민주주의는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듣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저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